예, 여러분, 오늘은 리차드 니부어의 문화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리차드 니부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윤리학자이고요.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학자이십니다. 특별히 그는 1951년에 출판된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으로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마스탱과 같은 학자들은 세상에 너무 많은 다양한 교회와 문화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 일반화시켜서 설명했다라고 이 책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마스대는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은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니부어도 이 책이 교회와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죠. 우리도 이 책을 통해서 교회와 문화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니부어는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와 싸우는 교회의 유형입니다. Christ against culture라는 유형이죠. 문화와 싸우는 교회의 유형은 문화와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문화는 다 악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를 버려야 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를 따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이라는 생각이죠.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였던 터툴리안과 같은 교부가 대표적으로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는 모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법을 따르는 빛을 비추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분파적인 삶을 추구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미 문화에 깊이 물들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한계이죠. 아무리 문화를 거부하려고 해도 이미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관점은 문화에 속한 교회의 관점입니다. Christ of Culture라는 관점이죠. 문화에 속한 교회는 첫 번째 유형이었던 문화와 싸우는 교회와는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문화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자연법이 있어서 그 자연법이 사실상 우리 기독교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 성경의 가르침도 이 자연법의 기초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자연법에 부합해서 재해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바라보았죠. 오늘날도 슐라이어마하라든지 리츠과 같은 자유주의 학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고 니부어가 말합니다. 이두 번째 관점도 첫 번째 유형인 문화와 싸우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양극단에서 문화 아니면 교회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아주 좀 극단적인 단순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위에 군림하는 교회라는 관점입니다. Christ above culture라는 관점이죠. 이두 가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두 가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들은 교회가 문화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문화로 나타나는 자연법이 들어있고,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때로는 자연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연법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법이 자연법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자연법도 하나님의 법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 자연법을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이고요. 로마 천주교회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문화와 상호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교회의 관점입니다.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라는 관점이죠. 이네 번째 관점은 문화와 교회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라는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의 기반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중적인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과 동시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 때문에 자연법과 또 하나님의 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서로 섞일 수 없는 법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평화와 정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한 권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불의한 문화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더 악한 문화를 막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세상의 문화는 이 땅의 나라에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과 문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서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영역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터의 두 가지 왕국, 두 왕국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라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문화를 기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관점이었던 문화와 싸우는 교회와 달리 이 관점은 기존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라보고요. 복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변혁시켜야 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본래의 하나님 창조하신 좋은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죠. 니부어는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이 이런 입장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입장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니부어가 이 다섯 번째 관점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요. 니부어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문화, 어떤 사상도 이 다섯 가지의 분류에 속한 이 다섯 가지 분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분류, 어떤 유형, 어떤 일반화시킨 어떤 관점은 세상에는 모든 개별적인 사상들을 담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각각의 이 다섯 가지 부류, 니부어가 말한 이 다섯 가지 부류는 각각의 장점과 각각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니부어가 주장하는 것은 이 중에 무엇이 맞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요. 과연 우리들에게 교회와 문화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니부어의 의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도 함께 교회와 문화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좋은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